사실 뭐 아까 전에 앞전에도 그 문현영 작가님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요. 작가님 그 대본 자체가 워낙에 진짜 촘촘하고 빈틈이 없어요.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 어떻게 캐릭터를 연구해 온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사실적으로 그 드라마 이미 쓰여져 있는 대본을 그대로 잘 표현을 해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. 연기하는 데 있어서. 그리고 약간 저는 드라마 대본을 보면서 왜 저희가 수학의 정석이라는 그런 것들을 꼭 다 해내야지만 그 다음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듯이 정말 드라마의 정석, 대본의 정석 우리가 이거를 꼭 해내야지만 뭔가 이렇게 배우가 정말 진정한 배우가 될 것 같은 그런 정말 정석 같은 그런 대본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감독님과 작가님을 믿고 열심히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그 캐릭터를 더 현실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드라마의 정석은 교보문고에서 살 수 있는 건가요? 그건 아니겠죠. 아쉽게도 방송으로 보실 수 있으십니까? 방송을 통해서 드라마의 정석.